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기 104년 올해는 법인성사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법인성사는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원불교 초기 교단을 이끌어온 아홉 선진들이 도탄에 빠진 창생구제를 위해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기도드려 법계의 인증을 받은 교단사적 큰 의미를 지닌 일인데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경으로 기도 올린 사무여한, 나를 놓고 오롯이 공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무아봉공은 원불교의 대표적인 창립정신입니다. 교단의 면면이 이어지는 창립정신을 계승해서 기도와 봉공으로 이웃과 국가 세계의 재난 현장을 누비온 분이 계시죠.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당 살림은 물론 대사회 봉사 활동으로 원불교를 세상에 알리고 있는 일산교당 재타원 오예원 교도 초대했습니다. 재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타원 본공회장님 생각하면 늘 그냥 교단의 본공 현장, 수해 현장, 곳곳에 또 재난 현장에 언제나 계셨던 그 모습만 떠오르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새롭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벌써 본공회 중앙 본공회 회장으로 계신 지 9년 되셨다고. 네, 예. 두 번 연임을 했으니까 3년, 그러니까 9년 됐죠.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한결같이 본공 현장에서 정말 몸바쳐 본공에 혈심 혈성을 다하셨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새롭게 자리를 내놓게 되셨다고요. 예. 뭐 몸바쳐 했다고 하니까 과연 내가 몸을 바쳤나 사무여한 정신으로 했나 그거는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이제 재난 현장이 있거나 그러면 열심히 쫓아는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9년 돼서 후임 회장님 좋은 분이 또 마침 계시고 그래서 네. 물려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 10년 가까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쳤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나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봉공이라는 단어를 무아봉공이 우리 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아봉공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컸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알았어요. 그냥 무아봉공 좋은 말이다.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공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단어적인 의미로 알다가 봉공회장을 딱 막상 중앙 봉공회장을 맡고 보니까 나름 교당에 다니면서 봉공활동 했죠. 그러나 그거는 작은 봉공활동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중앙 봉공회장을 하고 보니까 이제 가슴에서 이 봉공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제 겨우 내려왔다. 그런데 내가 봉공회장을 하면서 이제 발로 뛰는 봉공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아 봉공이라는 거는 가슴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발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앞으로 내가 발로 내려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했는데 아직 좀 덜 내려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나름대로 네.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네. 하여튼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지나가요. 네. 처음에 정말 저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낼까 까마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봉공 뭐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봉공회장은 정말 자리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제가 사회활동을 했던 것처럼 네. 그냥 다 자리 지켜서 남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뛰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 네. 그리고 회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회장이 앉아가지고 시키기만 해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뛰어야 같이 움직이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힘들기도 했고 보람되기도 했고 네.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내가 많이 그동안에 컸구나.
인간적으로 그런 성숙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죠. 네. 아마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문득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봉고 현장 잠깐 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전해 주실까요? 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우면산 그 막 산사태 났을 때 그럴 때는 정말 긴급하게 밥을 가서 해줬던 네. 건데 그 하고 밤에 9시 그 8시쯤 가서 장을 봐와요. 네. 장을 봐서 밤에 그걸 다 준비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아침에 네. 다시 그걸 더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는 휴가철이어가지고 네. 또 덥고 그래서 봉공 회원들도 나름대로 또 다 자기들 개인 스케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강경무님하고 저하고 예, 네. 몇몇 사람만 마트에 가서 장 받다가 네. 또 부엌에 가서 다 손질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흘인가 했습니다. 그 짧은 나흘인데 네. 참 정말 힘들었다는 네. 생각을 하고 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는 광주 교구 전 광주 전남 교구에서 주로 하셨지만 저는 저도 현장에도 가기도 했지만 그거를 각 교구마다 네. 연락을 하면서 네. 한꺼번에 어느 날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교구는 며칠 나가 그거 일정 조정하는 것도 네.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저도 가서 거기서 네. 자고 오고 네. 그랬는데 그런 현장들을 뭐 가서 내가 몸으로 막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 막 바쁜 현장에 그걸 조정하고 예.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 참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아 네. 그런 것도 참 큰일이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저걸 하니까 교무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각 교구에 이제 네. 사무장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며칠 날 좀 그 몇 분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네. 거 네. 하는 것이 말같이 쉬운 일은 참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뭐 재난이 뭐 예견된 일도 예. 아니고 어느 예. 날 갑자기 그렇게 또 당하면 그 마음 아픈 분들 예. 현장 쫓아가서 그 우면산 사태 예. 같은 때는요. 그때 다 한참 휴가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데 전부 휴가 교무님들조차도 사무국 네. 교무님들조차도 휴가 네. 아 휴가인데 어떻게 하죠? 재난이 휴가 피해서 납니까? 막 제가 큰 소리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참 고맙게도 네, 네. 그 이튿날 정말 100분이 넘는 분이 네, 오셨어요. 봉사 현장에. 네. 네. 그래가지고 막 그 지하까지 물 들어간 거 다 저걸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하는데 네. 저는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그 밥차에 네, 솥 걸어놓고 네. 막 육개장 끓이고 막 그거를 하고 그랬는데 참 보람도 있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했지? 그렇습니다. 집에서 식구들 네. 밥도 겨우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런 큰 일에는 이 어머니의 힘이 무섭게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 내재된 그. 그리고 처음에 마음. 밥차 아시잖아요. 봉공회 하면 네. 밥차인데 그쵸. 밥차를 배정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사회공동보금회로부터 받았는데요. 우리가 4수 만에 받았습니다. 네. 세 번 신청을 해서 못 받았어요. 그 이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4수 만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 이제 인터뷰할 때 갔습니다. 가서 실적을 보고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같이 신생 단체들은 그러면 생전 뭘 받으려면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신생 단체라도 그 사람들의 역량을 봐라. 앞으로 이 단체가 다른 일을 해왔던 것을 작은 일 하나를 봐도 어떻게 끝냈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보고 평가를 해다오. 네. 많은 일들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걸 보지 말고 한 가지를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평가를 좀 해달라 했더니 그 말이 조금 어떻게 잘 들렸는지 받았습니다. 아, 4년 만에 이제 예. 네 번 한 만에 4수 만에 받았는데 그때 경산종법사님 시절이셨는데 네. 경산종법사님께서 벌써 밥차를 받은 지 8년 됐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 종법사님께서 밥차를 받으면 지금 요즘에는 미세먼지다 공해다 해서 뭐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소박한 꿈으로 밥차 안 하는 날은 세워놓지 말고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라. 원불교 홍보 겸 그렇게까지 기뻐하셨어요. 막 할 정도로 네.
그 거기다 원불교 써가지고 막 그것도 우리 원불교를 알리는 일이다 하실 정도로 정말 그때 밥차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서울역 그 노숙자들 밥도 시작을 하고 했는데 대종사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게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돌아오는 미래에는 서로 남을 돕지 못해서 아니 되고 서로 하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서울역 밥, 노숙자들 밥 주는데도요 신청을 하는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 원불교 이미지가 워낙에 좋고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수요일 금요일 이틀을 저희가 두 끼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제일 좋죠. 사람도 많이 적었는데 점심시간은 그 봉사의 황금시간이라 우리 차례가 안 와요. 저녁시간. 근데 저녁에는 주부들이니까 본공회원들도 힘들죠. 나오시려면 힘드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뭐 저기에서 감지덕지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한 단체가 한 끼씩만 해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건 반납하고 수요일 한 끼만 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본공 이야기는요 뭐 무궁무진하고 이제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또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타원님은 고향이 군산. 군산이시고 일찍이 이제 네 부모님의 또 영향으로 원불교 만나게 됐는데 어린 시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철도 들기 전부터 원불교를 접했기 때문에 원불교는 그냥 당연히 그냥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뭐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님이 아마 하신 원불교에 나가신 걸로 알고 아버님이 우리 교단에 또 큰 역할을 하신 희산 오철원 종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지금은 자랑스럽고 정말 제가 큰 그 위안이 되는 분이지만 어렸을 때 마음으로는 희산 종사 그때는 이제 희산 법사님 말씀만 하면 희산님 말씀만 나오면 막 도망 다녔어요. 그 정도로 엄마 뭔가 해야 된다. 근데 나는 하기 싫다. 막 그런 그런 왜냐하면 교무님들이 희산님 따님이니까 전무 출신 하나 시키고 싶으셔서. 근데 막 저는 그게 막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래서 도망 다니고 했었어요. 희산 오철환 종사님의 이야기가 대산종사 법어에 두 군데나 실렸더라고요. 신심편과 거래편에 실렸는데 정말 신심 깊은 장한 그런 분으로 드러내 주셨고 열반하셨을 때 대산종사님 직접 오철환 종사 영가시여 하면서 또 법문이 내리신 것이 대산종사 법어에도 실릴 만큼 아버님 정말 우리 교단의 특별한 분 큰 선진으로 받드는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을 부모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 뭔가 그래도 지금 뭐 조금 아버님 하면 왠지 도망가고 싶다 그러지만 그 깊은 신심이나 그런 것이 면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옛말에 실화하면서 담는다고 뭐 실화까지는 안 했지만 참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흉을 못 내니까. 근데 그게 가랑 우리 참 속담이 참 좋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콩나물 물 주듯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문득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뭐 이렇죠. 그런데 정말 그 우리 아버지는 참 그 대산종법사님 그 법문집에도 나오지만 정산종사님 법문에도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무 출신을 하시려고 했대요. 원불교를 접하고 그래서 정산 종사님을 찾아뵙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자네는
출가보다 재가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재가에서 해도 충분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재가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오롯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일요일 법회만 안 빠져도 공부는 된다. 법회만 빠지지 마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일요 법회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인데 그 옛날에 지금은 서울에도 교당이 많고 하지만 옛날에는 서울에 교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버지는 이제 야곱 회사를 하셨으니까 서울에 출장을 가시면 밤차를 타고라도 일요일 날 군산으로 오셨어요. 법회 보시려고. 요즘에는 서울에 계시면 그냥 서울 그 근처 교당에 가서 보셔도 되는데 그때는 또 그리고 아버지가 안 가면 그 교당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군산 교당이. 아침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시는데 그거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밤중에라도 밤차 타고라도 오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에 저도 정산종사님을 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성주를 갔는데 정산종사님 본 사람 손들으라는데 딱저 혼자더라고요. 우리 교당에서. 그래서 아, 내가 굉장히 선진반열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제 정산종사님이 나 중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돌아가 열반하셨는데 그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우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우시지? 누가 돌아가셨지? 막 이랬는데, 교단에 큰 어른이 가셨다고. 그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재타운님은 뭐 어린이 학생 시절부터 꾸준히 교당하고 그럼요. 연결, 초등학교 때는 정말 누가 그러시던데, 초등학교 때 용돈 주시니까 아버지가 교당 간다 그러면 용돈 주시니까 용돈 받으러 따라다녔고 중학교 때는 이제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중고등학교 때 나갔고 근데 그러다가 대학까지 원대를 들어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발을 했죠. 근데 원광대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아니 초기. 원광대학 다른 과는 이제 있었는데 약대가 처음 제가 2회 졸업생인데 1년 전에 약대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단의 학교에 약대가 없음 몰라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약대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약대를 가야 된다. 원대 약대를. 그때 저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방대학이라고 가기 싫어서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는데 나만 지방대학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좀 반발을 해갖고 내가 옴불교 안 나간다 이제 막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옴불교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라고 하고 살았죠. 학교 기숙사도 원대 총부에서, 익산 총부에서 그때는 학교를 갔어요. 기숙사가 교학과 다니시는 예비 교무님들만 기숙사에 계셨지 뭐 학생 기숙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총부에 옆에 지금 아마 수도원짜리일 겁니다. 거기에 옛날에 요양원이라고 교무님들 좀 편찮으신 교무님들 정향하시는 그 병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거기 방이 몇개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단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하숙이라도 해서 그 하숙비로 운영을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교도 자녀들을 방세 개, 여섯 명을 하숙을 시켰는데 저를 거기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군산하고 익산하고는 가까워요. 통학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시는 그러고 교무님들이 전부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죠. 그러고 저 꼼짝도 못했어요. 데이트했다고 그러면 집으로 바로 거의 뭐 출가하다시피 내가 이게 총부에서 교학과를 들었는지 약학과를 들었는지 할 정도로 교무님들 속에서 정말 꼼짝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어쩌다 토요일 날 집에를 가면 어머니가 이제 반찬을 막 장조림이랑 굴비랑 이렇게 싸주셔요.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면 어머니는 그거를 총부에 어른들 갖다 드리라고 아마 싸주셨을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 다 나먹으라고 어머니가 싸줬다고 생각을 해서 부엌에 갖다 드리면 그때 이제 감원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딱한 끼만 주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럼 그 반찬 다 어디 갔지? 아이고, 철없이.
풀비도 막 엄마가 몇십 마리를 줬는데 다 어디 갔지?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걸 총부로 당연히 보내셨겠죠. 예.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 구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줬는데. 아유, 그렇게 정말 예. 학창시절 또 대학시절을 예. 총부한테 훨 가깝게 아마 뭐 조금 반항기 섞인 예. 마음은 있었어도 이제 또 그 민마음에는 정말 그 또 신심이 솔솔 이제 키워지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단과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대학교 때 반발을 저는 요새는 뭐 사춘기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온다는데 저는 대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얌전하게 잘 다녔는데 아 대학교 들어가서는 아버지가 거기다 원대에다 집어넣으니까는 그 반발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불교 안 나간다고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한참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 그러면 이제 교무님들이 전주에 계시는 제가 결혼해서 전주에 살았는데 제가 약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약국에 찾아오셔요. 어떤 교무님들이 왜 안 오냐. 전주교단 교무님들이 대답도 안 하고 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약국 건너편에 노송교당이 생기는 거예요. 교당이. 교당이 그냥 예, 예, 앞에 교당이 와버렸군요. 우리 집 앞에 딱 생기는 거예요. 아유 막 뒤통수 탁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나가. 막 이랬거든요. 아 그런데 처음에 봉불식 하는 날 우리 아버지가 축사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희산 종사님이. 예, 예, 우리 아버님은 그때 이제 교화사업회 회장인가 뭐 그러시죠. 하셨을 때부터 예. 뭐 전국에 다니셔서 축사 마신다면 막 정말 신이 나 하셨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 교무님 이제 노송교당 교무님이시죠. 아버님이 오시니까 내일 교당 나오라고. 그럼 뭐 어떻게 아버지 온다는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나가지고 그때부터 코가 켜가지고 아버지 너 여기 이제 열심히 주인 노릇 해라 뭐 네, 이러시니까 네. 그러다가서 이제 아버지 그 말씀에 예 하고 이제 일요일만 되면 교무님 토요일에 전화가 와요. 내일 나오실 거죠. 그럼 또 나가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끌려다니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교황의 교당에 나가려면 좋은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끌려가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건 죽도 밥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철이 좀 났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네. 할 바에는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전도 열심히 보기 시작했고 네. 그전에는 교전도요 시험 볼 때만 뭐 보다시피 원대 예, 그 교학과 안목이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만 봤던 사람인데 그냥 교전도 제대로 좀 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마 정말 교당의 주인이 뭐 처음에는 좀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했지만 스스로 이렇게 발심이 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타원님이 교당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법문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법문을 들으니까 이 법문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새롭네 하면서 이렇게 또 그 당시에 조금 솔고하게 네. 그리고 생각났던 법문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매사에 그 대종경 아마 인도품 26장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10분의 6만 충족이 되면 그걸로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마라. 그리고 10분이 다 내 것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나눠서 써야지 그치. 다 혼자 갖고 보면 그게 이제 죄를 더 재앙을 당한다 뭐 이런 네, 말씀이 네. 있는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저희가 막 불평을 하면 반 넘게 만족했으면 그걸로 족해라. 너무 욕심을 내는 거 아니다. 그때는 법문인지도 몰라 그게 네. 대종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네. 아버지가 우리 달래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전을 보다 보니까 네. 아, 이 말씀이셨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그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새 나 몸에 젖어 있기도 했지만 네. 더 새롭게 이렇게 딱 다니게지면서 또 인과품 19장인가 보면은 복, 큰 복을 지닌 사람일수록 뭐 예. 이제 그 복을 오래 쓰려면 또 제대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거나 예. 그러면서 이제 지을 줄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 연결이 되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말씀이 항상 아버지 맨날 하신 말씀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폭이 조금 넓어진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래, 감사 생활로 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연습을 조금씩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희산 오천환 종사님 아버님의 이늘 평소 신념이 그대로 따님에게 넘어갔고 결국은 그게 이제 대중경 법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희산 종사님과 가족들의 사진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성탑 네, 앞에서 성탑 찍은 선생님. 사진이에요. 네. 이때가 언젠가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아마 2학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군산교당 아주 초창이죠. 그래서 저 사진에 지금 예. 유일하게 상단, 남자분. 상단에 지금 두 번째 계신 분이 희산 종사님. 유일하게 남자분 한분 계시는데 이시고, 우리 아버님이시고 바로 그 앞에 얼굴 아주 미인이신 분이 우리 어머니시고 그 옆에 발타원 정진숙 정진숙 교무님이시고 종사님이 함께 찍으셨네요. 그리고 그저 정진숙 우리 종사님 바로 앞에 뭐 뻘떼기 뻘똑하게 나오는 제가 예쁜 원피스 입고, 접니다. 재타원님, 또 동생들도 아마. 그 이제 제 왼쪽으로 둘이 꼬마 둘이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 근데 지금 그 가운데 이제 남동생은 세상 우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그 옆에 그 여동생은 여의도 교당 아주 알뜰한 또 교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언니분이 예, 저또 뒤에 여고생 하나 있는데 그 여고 그 옷을 여고 저 때가 1학년 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여고 우리 식구만 6명이 거기 사진에요. 그렇군요. 당시에 교도님들은 항상 총부 앞에서 사진을 예, 하신, 예. 총부 오시면 성탑 네. 앞에서 꼭 찍으셨죠. 아, 그렇군요. 정말 단란한 가족들, 교무님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 보면 정말, 아,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저 때는 아버지 따라가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맛있는 거 주고 하시니까 그런 재미로 따라다녔죠. 무슨 제가 신심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원피스를 입고 초등학교 2학년 멋진 모습으로 포즈를 하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의 그 숨결, 아버님의 신심을 그대로 또 이어서 정말 터프다니 애써온 그런 세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 또 교단 활동 꾸준히 펼치면서 우리 재타오님이 이제 아버님의 영향도 있고 교단 생활하면서 늘 삶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늘 유념했던 그런 부분들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뭐 삶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 살은 것 같지는 않아서 원칙이라고까지는 뭐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도 이제 항상 그 무슨 일을 할때 아버지가 만약에 이럴 때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이어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조금은 젖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대인관계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대인관계 원칙이 뭐였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중에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아무리 싫은 사람도 좋은 점한 가지는 꼭 있더라. 좋은 점한 가지는 꼭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은데 단점 한 가지는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안 보고 단점만 보면 그 사람 나쁜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9가지만 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당연히 많은 걸 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하물며 9가지가 나쁘고 한 가지밖에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점을 발견하고
내가 좋아까지는 못해도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저기는 못해더라도 그걸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네. 하니까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네.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정말 많이 그 내 딴에 실천을 몸에 배워서 그렇게 한 거지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네. 처음에는 의식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요즘에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 심지어 이제 교당이나 이렇게 봉공회원 중에서도 네. 처음에 첫인상이 왜 좀 쌀쌀 맞고 좀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딱 하다 보면 안 그러는데 이제 네. 첫인상이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것 같은 좀 욕 이기적인 것 같은 그런 대중성에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좀 찡그려져요. 근데 그분을 자꾸 이렇게 접해보면은 반드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우 내가 몰랐는데 참 너무 그 점이 좋네.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그 쌀쌀 맞고 이기적인 것이 어느 날인가 내 눈에 안 보여요. 예. 그 사람 고쳤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사람이 가진 기질을 금방 고치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점만 보여요. 보려고 노력하니까 정말로 저는 그걸 여러 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내가 습관 생활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대인 관계가 좀 원만한 편이라고 하는데 내가 대인관계가 왜 원만하지?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뭐 그렇게 네. 하냐. 근데 타고난 성품도 몰라 밝고 명랑하기도 하지만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아, 내가 사람들 좋은 점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싫은 부분도 뭐 가끔 얘기하고 또 남 흉도 보죠. 뭐 내가 아직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저변 밑바닥에 반드시 네. 마지막에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점은 참 좋더라.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기운이.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누구한테든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늘 긍정적이고 예, 또 예. 항상 좋은 점을 보려는 그 예, 예. 어떤 그게, 삶의 예. 그 원칙 같은 예, 게 있으신 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정말 그래서 누구한테나 저는 그걸 막 권합니다. 네. 다 안 된다고 해요. 연습하면 된다고. 연습하라고 막 그러는데. 네, 맞아요. 끊임없는 예.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한 예. 것 같습니다. 원불교 우리 교정 중에 가장 좋은 게 훈련. 그렇죠. 제가 훈련인데 네. 아, 그 옛날에 우리 대동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라는 종교에서 왜 훈련을 시킬까 처음에 그랬는데 그 연습 네. 자꾸 반복하고 그렇죠. 반복하고 하는 게 지금 저도 처음이라고 됐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삶을 산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든지 그냥 원망보다 감사. 그렇게 하니까 그냥 9년이라는 봉공의 생활도 네. 그냥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 약사라는 직업이 희산종사님이 적극 권해서 되신 건가요? 그래도 예. 뭔가 좀 소질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약사보다는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요. 예. 이게 특별한 재주는 없는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미대 가면 헌쟁이 굶어 죽는다. 옛날 사고방식에 글쟁이도 뭐 어쩐다. 그러시니까 약대 여자는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반전시다. 왜냐하면 판팔선이 가로막혀서 6.25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여자가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 라이센스가 있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의사나 약사 그걸 원하셔가지고 네. 약대를 가는데 정말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결국 아버지 말씀 부모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예. 그 아버지 말씀 들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약사 대기가 형제분들이 지금 약사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치. 이제 저까지 네. 우리 오빠 언니 아 저기 있는 그 언니 네. 그다음에 저 그런데 이제 밑에 동생 다섯 명은 팔남매예요 저희가 다섯 네. 명은 약대를 안 가고 의사 이제 있고 그런데 며느리들이 다 약사 의사입니다. 예, 예. 우리 남자 형제가 셋인데 네. 약사 의사입니다.
결국 희산종사님이 뜻대로 예, 되셨네요. 그리고, 자녀들이. 예, 아, 그래서 약사가 그렇군요. 참 많아요. 예. 근데 어떻게 약사를 하시다가 정계에 입문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인관계가 좋다 보니까 약사 활동을 하면서도 약사의 네. 활동을 했어요. 약국을 네, 하면서도. 네. 왜냐하면 사람 좋아하고 하니까 불러내니까 또 불러내면 나가서 하다 보면 전북 여약사 회장도 하고 네. 여약사 회장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을 또 시키면 그때는 뭐 내가 나가서 하려고도 안 했는데 막 시켜요. 할 사람이 네. 없어서 그랬겠죠. 시키면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전국구 국회의원 네. 그거를 전라북도 때 지역 안배 또 여성 안배 뭐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종교 뭐 이런 걸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전라북도 출신의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중에서 그때까지는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전라북도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에서 네. 올려라. 그래갖고 다섯 명인가를 올렸다고 해요. 저도 모르게. 네. 제가 이제 여학사 회장을 하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 의사 뭐 이제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서 제가 발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는 100의 1%도 뜻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옛말에 뭐라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뭐 벼슬을 한다는데, 진짜 논두렁 전기를 탔는지,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네. 텐데, 아버지 전기를 탔는지, 아무튼 저를 그 추천이 됐다는 거예요. 네. 하고, 그때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일 때라 청와대로 불렀었어요. 전국부를. 네, 네. 저를 청와대에서 부른다고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청와대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면 데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갔더니 대통령 집무실 요즘에 나오는 집무실 거기 네, 들어가가지고 네. 그 뭐 해라 국회의원을 시키려고 한다. 아니 이것저것 막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라고 네. 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치 절대 못하게 하셨을 거다. 왜냐면 옛날에 우리 오빠가 뭐 조금 뜻을 비쳤다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못하시게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더 좋은 분. 그랬더니 여론조사 그 나름대로 했더니 네. 제가 제일 좋았대요. 그 다섯 명 올라온 중에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인관계가 좋은 탓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하라고 할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해라. 이 자리는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돈 1원도 안 받을 테니까 네. 하라. 그러셔서 돈도 안 받는다 그러고 또 대단한 어른이 또 저렇게 하는데 네. 끝까지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국민된 도리로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뭐 끝까지 버틸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필요하다면 어딘가 국민된 도리로 뭐 쓰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냥 저게 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막 정치 참 하고 싶어서 한 줄 아는데 들어가 그러니까 원불교도 교황에 공부할 바에는 내가 다닐 바에는 좀 열심히 해보자. 교황에 정치에 발디 됐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해보자. 네. 이제 이래가지고 정말 또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예. 뭐 저기 되고 나서 바로 좌산정 그때는 종복사님 시절 좌산정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예. 갔더니 좌산정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예. 우리 교단에 원음 방송이 생기라고 자네가 네. 국회 들어갔는가 보다고 국회 들어가서 예. 원음 방송 꼭 만들게 앞장서서 일하라고 그래갖고 느닷없이 또 갑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정말 그 재타원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원음 방송이 예 1호 대국을 예, 예, 하게 예. 됐죠 처음 예, 예 익산에 예. 처음에 그때 정말 큰 역할을 하셨어요. 아 예 그때 제가 돼가지고 1년 정도 있다 하니까 제가 5월 달에 이제 국회 들어갔는데 저기가 12월 말에 그렇죠. 그 됐어요. 네. 인가가 났어요. 네. 그래갖고 그 이듬해 이제 봄에 개국을 했지만 네. 그때 12월 때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꾸 이제 미루려고 하는 거를 정말 그때 열반하신 그 문산 종사님이랑 또 그 당시에 문사부전 하셨던 예. 종타원 이선종 예. 교무님이랑 그 저희 방에 와서 살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때 경산종목사님이 서울 사무국장, 아니 서울 교구장님이시, 교구장님 계실 때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효산 종사님이 교정원장님이시고. 그래갖고 이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상의하고 그때 참 종법사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물 보람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어찌 했어요. 보면 우리 재타원님이 원음 방송을 위해서 전계에 간것 같은 화창 그 그래서 오늘 시절에, 예. 이렇게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하여튼 정말, 참 대선을 앞두고 어렵게 어렵게 그때 문광부, 지금 문광부죠. 그때는 문광부 장관, 심지어 국정원장까지 다 만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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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얼마나 만나고. 정말 의지가 되고 그랬을까요, 교단의 어른들이. 그때 뭐 근데 제가, 들어가도 어디 가서 뭐 들어갈 자리도 없이 그랬을 텐데, 아이고, 정말 무슨 우리 교도님이 이렇게 청탁하러 온줄 계시니까. 알고, 지금은 이렇게 청탁하면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만, 그 시절만 해도 청탁을 막 하고, 이제. 그러니까 문광위원들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요, 아예, 두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그죠. 동료 의원인 제가 보러 가겠다고 하면 이제 몇 시에 들어오신다 뭐 알려주니까 그러면 이제 두분 모시고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의지라기보다 저는 그리고 또 젊었을 때가 제가 49살입니다. 그게 아주 젊었, 지금은 뭐 젊은 국회의원 많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젊었는데 그러니까 막 의욕이 막 넘칠 때죠. 그랬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근데도 막 교단에서 나아니면 안 된다고 또 하시니까 신나가지고 막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인가가 돼서 제가 좀 체면이 섰죠. 우리 원음방송 창사의 1등 공신이 아니,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 아유, 뭐, 그 감사합니다. 뒤에 저만 한게 아니고, 김성곤 의원님도 또 그렇죠. 계셨고, 많은 그 분들이 함께 당시에, 협력을 예, 많이 하셨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명색이 여당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국할 때는 그 제가 야당이고 이제 김성근 의원님이 여당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힘 있는 여당 의원이라고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성근 의원님이랑 이제 남자분이시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저기인데 그때만 해도 교무님들이 종타원님이랑 어렵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방에 가서 있으시기보다는 제 방이 편하니까 제 방으로 오셔서 계시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무슨. 이렇게 원음방송이 이제는 정말 창사 20주년이 됐어요, 글쎄, 지난해. 벌써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크게 됐네. 발전하기까지 정말 소리 없는 가운데 이 개국하기까지 많은 제가 추가 교도님, 특히 이렇게 또 정계에 계시거나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도 재타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펼치고 또 원불교였던 결국은 교법 정신으로 늘 이렇게 정계에서도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어떻습니까? 당연히 뭐 우리 교법 할때 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제가 그때 이제 꽃발신심이 한참 불탔을 때 원불교 저막 열심히 나가고 우리 교도로서 정말 일을 다 해보려고 할때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교법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전에 아마 내가 반항할 때 됐다면 또좀 달랐을 텐데 그 시절에는 정말 제가 교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법에 맞춰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 이게 옳은 일인가? 내가 이게 죽기로서 해야 할 일인가? 죽기로서 안 해야 할 일인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교법이 뭐 중심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저보고 원불교. 그때 정말 제가 좀 뿌듯한 게 어떤 여자 국회의원님이요. 저쪽 다 다른 당인데 김성근 의원 당인데 제가 김성근 의원 얘기를 이제 어쩌다가 같이 만났을 때 했더니 그분 말,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아유 김성근 의원님은 참 좋으신데 종교가 이상한데야. 그 20년 전만 해도요. 원불교를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더군다나 국회의원 이상한 종교가 이상해. 제가 원불교에 대해 이제 모르고 그래서 종교가 뭐가 이상해? 원불교인데 내가 이제 이러면서 나도 원불교인데 아 이제 이러면서 그럴 시절이었거든요. 아는 분은 알았지만 원불교 하면 그때만 해도
조금 이상하다. 아직 인식이 좀 덜 됐었죠. 불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은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원자를 크게 달고 막 왜냐하면 전국구니까 네. 지역민들 의식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종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막 뛰었으니까 원불교를 그래서 지금도 전에 같이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원불교 저하면 원불교를 떠올립니다. 네. 흑석동 지금 새로 우리 회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왜 옆에 체육센터 그거 원불교에서 같이 흡수해서 안 하고 그걸 보고 있냐고 그런 것까지 조언을 해줄 정도로 전 국회의원들이 저하면 원불교를 떠올립니다. 정말 그만큼 정말 교도의 그런 어떤 처신이나 모든 것을 원불교 교법정신으로 하면서 의정활동을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인증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원불교도 네, 정말 그래서 원불교를 좋은 이미지로 알리는데 국회 정치 쪽에 알리는데 물론 그 전에 김정수 장관님도 계시고 정재문 의원님도 계시고 뭐 했지만 워낙에 점잖으신 분들이니까 또 남자분들이시고 하니까 그리고 교단에 무슨 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할 적이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다 지역구를 갖고 계시니까 지역구는 좀 힘들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니까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전국구였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종단 그 국민들 눈치를 별로 안 봐도 또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방 뛰고 다녔 그래서 김정수 그 의원님께서는 뭐 있으면 의원이라 막 하고 저한테 시킬 정도로 저기 그렇게 하여튼 교단을 정계 쪽에 조금 더 알리는 역할은 한 것 같아요. 정말 원불교 대홍보 활동에 또 사유 활동에 정말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야 뭐 김성근 의원님이 훨씬 더 이제 오래 하셨고 하니까 이제 뭐 원불교 하면 김성근 의원님을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당시만 해도 봉공의 또 현장에는 또 우리 재타원님이 또 그동안 또 9년을 큰 역할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봉공 활동도 그렇고 또 의정 활동에서도 그렇고 돌이켜 보면서 정말 원불교 교도로서 자랑스럽고 참 기억에 남는 그런 보람된 어떤 일들 많았을 테지만 떠오르는 것 좀 몇 가지 전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제 4대 종단으로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불교를 더 이제 세상에 드러냈지요. 그래서 그 종단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봉공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원불교 봉공회장이다 하면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식을 하죠. 종교계 뭐 자원봉사 협력 뭐 MOU 맺어가지고 종교 4대 종단이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적십자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 원불교도로서 제가 사회활동을 했던 경험 그것이 원불교를 조금 알리는데 조금은 도움은 되더라.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이 원불교 하면 꼬마 종단 취급을 해요. 근데 김성근 의원님이나 저나 사회활동을 했던 쪽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종단 원불교도로서 흐뭇하고 자신 있기도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당신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든든한 교법이 있어 하고 이제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를 종단하고 접목시켜서 활동하기도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역할 해주시는 게 정말 큰데 특히나 이렇게 큰 사회활동, 의정활동 뭐 여러 각계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그 폭, 그 활동이 우리 원불교 교당 또 교단적으로 홍보나 여러모로 정말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특히 봉공의 활동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돕고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산교당 재타원 오예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재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